2018 봄 카오스 강연 모든 것의 수다 파트 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파트 2 수학 크로스 잘 듣고 계신가요? 파트 1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면 파트 2에서는 아무래도 보다 좀 실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파트 2 10강까지 모두 듣고 나시면 아마 모든 것은 수다, all is number라는 말의 의미에 더욱 공감하게 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럼 강연자 소개에 앞서서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저와 함께 경남대학교 박부성 교수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패널 토의에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곁에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대처입니다. 특히 이번 3분 수학 주제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특히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바로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강연자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라 제가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 저와 함께 사회자로 활동하시며 정말 출중한 박식함을 마음껏 뽐내고 계신 분이죠. 바로 이화여대 수학과 이준엽 교수님을 오늘의 강연자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카오스 강연 모든 것의 수다에서 뭐 저와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뭐 비록 강연자로 나오셨지만 먼저 사회자로서의 어떤 소감을 묻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예, 수학이나 과학 지식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회자를 맡긴 했는데요. 강연을 갖다 이렇게 옆에서 들을 때마다 야, 대중 강연을 갖다가 잘한다는 게 참 많은 정성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게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저도 정말 사회 처음 맡을 때 긴장했던 기억이 역력한데 정말 카오스 강연은 보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해주실 강연은 제목으로만 보면 정말 흥미롭고 또 대중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청중분들께서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실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 알고리즘으로부터 출발하고 좋은 알고리즘은 수학적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준엽 교수님의 강연 세상을 바꾼 알고리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연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알고리즘들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건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소속이 이제 수학과다 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알고리즘 이야기에는 컴퓨터과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강연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생활에서 접하지만 그 안에 어떤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수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저희 강연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예를 갖다 하나 들어서요. 우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왔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컴퓨터와 알고리즘의 과거, 그 다음에는 현재, 그 다음 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알고리즘을 위한 새수학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혜성같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많이 바꾼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라는 프로그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인데요. 자동차 내비게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 노선을 검색한다든가 여러분들 뭐 대중교통을 검색한다든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겁니다.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줬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경로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내비게이션은 뭔가요? 화려한 3D 그래픽 혹은 나레이션을 잘해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좋은 경로를 검색해주는 알고리즘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예.
우리 이제 경로 검색 알고리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프로그램과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의 제목에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듯이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요즘 쓰는데 알고리즘이 뭔지를 갖다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친구들끼리 이제 여행을 2박 3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잘 정비되어져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23개의 관광지를 갖다 쭉 지하철로 돌아볼 수 있는 도쿄로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우왕좌왕해가지고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없고요. 목표는 여기 있는 23곳을 다 가거나 다 가지 못한다면 제일 많이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행의 컨셉입니다. 친구들과. 근데 뭐 그냥 갈 수는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는 피하고 어디는 어디보다 먼저 가고 이런 목표들을 만드는, 일단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예. 자, 실제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한계의 절차나 규칙들의 모임입니다. 아, 우리 처음에는 어디 갈지 모르니까 도쿄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가까운 데로 쭉 가다가 식사시간이 되어지면 안 가본데 서쪽 지역에 도쿄역이 있으니까 남쪽 지역으로 가보자. 뭐 이런 식의 절차들을, 약속들을 갖다가 미리 친구들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뭐 가가지고 우왕좌왕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목표를 갖다가 도달하도록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규칙이나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예, 여기 보다시피 알고리즘이라는 건 컴퓨터를 갖다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 여기 있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일일이 다 해보면 뭐 굉장히 많겠죠. 23군데를 여기저기 우왕좌왕 갔다 올 수 있는 거 다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걸릴 텐데, 대개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면, 좋은 알고리즘은 우리가 쓰는 흔히 쓰는 튜링 머신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릴 튜링 머신이라는 거에서 빨리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예, 유한계의 규칙이나 절차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경로를 갖다가 검색하라 그랬으니까 뭐 흔히들 하는 문제이죠. 예,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게 두 개, C까지 가는 경우가 세 개가 있으면 가는 길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뭐 초등학생들도 여섯 개 알고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를 약간만 올려볼까요? 자, 여기 있는 A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까지 가는 경로가 몇 개냐? 여기 세 개가 약간 복잡하네요. 여기 가까운 데서부터 세봅시다. 2라고 된 거는 아래로 갔다 위로 가는 거나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3이라고 쓴 거는 두 가지 경우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로 쭉 갔다가 옆으로 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쭉 세보면 예, B까지 가는 경우는 10개입니다. 뭐 초등학생 방법도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겠죠. 예를 갖다 뭐 약간만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동쪽으로 세 번, 북쪽으로 두 번 가는 경우는 다섯 가지 총 가는 건데,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 중에서 동쪽으로 언제 갈 거냐를 나열하면, 혹은 북쪽을 몇 번째에 갈 거냐 세면 예, 10개 해볼 수 있습니다. 저기 숫자 세하고 똑같죠? 근데 이런 건 뭐가 문제일까요? 경로의 숫자가 가로 세로 15개만 되더라도 30 콤비네이션 15면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경우를 다 해본다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의상 그런 알고리즘 실제로 별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 이렇게 풀지 않았고요. 1990년대에 혜성같이 떠오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데요. 하나라도 알고리즘을 주제로 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하나라도 알고리즘을 갖다가 마음속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약간 내서 알고리즘을 갖다가 패스트 매칭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도 나와서 약간 어려운데요. 예. 여기 있는 아이코날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U of X, 그러니까 UX라고 되어진 게 X의 함수입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삼각형은 미분을 표시하는 건데요. 미분이 2차원보다 이제 높아지면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분의 절대값이 F가 되어지는 함수 U를 갖다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저 내용을 갖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제가 1990년에 수치 미분 방정식 저런 문제들을 갖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상한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수학자들한테 아, 이거 어떻게 풀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알고리즘을 보여드리겠지만 자, 좋은 이 문제의 중요한 건 저걸 어떻게 푸느냐가 아니라 사고의 전환입니다. 저 문제를 갖고 도대체 우리 아까 복잡했던 지수적으로 늘어난 경로의 숫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라는 사고의 전환을 한 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만큼 바뀌냐입니다. t라는 걸 갖다가 그리고 x가 바뀌어서 똑같은 거리를 갈 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속도로 하지만 속도의 역수이죠. 예,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속도니까 단위 거리당 이동한 시간 하면 속도의 함수가 역수로 나옵니다. 얘를 갖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분 방정식으로 쓰면 그냥 예, 미분 t에 대한 미분의 절대값이 속도분의 1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속도가 낮으면 그러면 시간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등고선으로 만약에 1초 1분당 이동한 거리를 표시하면 조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속도가 높으면 단위 거리당 시간이 조금만 걸리고요. 등고선은 성길게 나타날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면 잘 알고 있는 거겠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모두 다 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1초마다 가는 거리의 등고선들 2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원 동심원이 되어질 거고요.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A에서부터 B까지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예, 만약에 속도가 왼쪽이 느리고 왼쪽이 A에서가 느리고 B에서 빠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A는 진흙탕입니다. 천천히 밖에 못 가고요. B 영역은 성큼성큼 갈 수 있어서 등고선이 성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지 되나요? 예, 수직한 방향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A에서 B까지 갈 때 느린 데는 경계선까지 곧바로 가고 예, B에서부터 경계선부터 B까지는 약간 돌아가도 시간은 충분히 빠릅니다. 자, 얘를 갖다가 보면 아하, 저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고 어느 길이 제일 빠른 길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하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풀 차례입니다. 자, 이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1950년대에 알려져 있었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내비게이션에 적용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한번 같이 따라봐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0이라고 쓰여져 있는 시간 0에서부터 출발하는 점에서부터 우측 상단에 있는 별까지 가는 겁니다. 각각의 경로마다 걸리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 0에서는 예, 지금 현재 출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요? 예, 두 가지가 있네요. 0에서 갈 수 있는 거는 5초 걸려서 위로 올라가거나 8초 걸려서 옆으로 가는 경로 두 가지가 있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현재 출발점에서 0초에서 시간이 지나면 제일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점은 5초에 도달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별표 점밖에 없습니다. 5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은 0과 5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이제 다시 어디서 하냐면 5라는 점에서부터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볼까요? 5에서부터 갈 수 있는 건 어디인가요? 아래로 내려가면 8초 걸렸던 길에 더 빨리 갈 수 있네요. 5초에서 2초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7초 만에 갈 수 있고요. 옆으로 5초에서 6초 걸린다 그랬으니까 11초, 위로 올라가면 6초. 보이시나요? 예, 옆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6초 안에 갈 수 있는 점들은 여기 나와 있는 0, 5, 6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결정되어진 겁니다. 예. 똑같은 일을 갖다 반복하면 예, 10초에 갈 수 있는 길은 예, 여기에 있는 0에서부터 5, 6, 10을 따라가는 파란색. 자, 이 알고리즘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좀 있으면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손 드세요. 1초에 있는 분, 옆에 걸리는 시간이 있는 분들, 자기 5초 안에 도달한 사람 손들 쫙 손들면 물결처럼 아까 봤던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만큼 시간이 걸리냐? 복잡해 보이지만 결코 같은 변은 두 번 반복해서 가지 않습니다. 같은 점은 두 번 갈 수 있어요. 아까 여기 8초 같은 경우는 처음엔 8초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7초 새로운 경로를 발견하지만 결코 갔던 길을 두 번 가는 일은 없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걸 갖다 잘 활용하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출발하는 위쪽 동심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결이 퍼져나가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최단 경로, 이렇게 복잡한 장애물이 있는 최단 경로를 갈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나무 막대기, 복잡한 모양이 실제로 저 미로를 빠져나가는 모양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림 복잡해서 그리진 않았는데요. 황준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로봇 팔이 움직이는 6차원 안에서의 회전 문제 같은 것도 똑같은 알고리즘을 6차원에서 전개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경로만 알 수 있냐? 아닙니다. 훨씬 복잡한 이미지 분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뇌 모양의 뇌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까만 데 있는 데는 속도가 빠르고 하얀 데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 바깥에 있는 건 안으로 좀 조금씩 들어오다가 더 이상 이동하고 있지 못하고요. 안에 있는 것들은 바깥으로 점점 멀어지다가 예, 경계선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렇게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가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널리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안에 숨겨져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중요한 건 알았으니까 알고리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컴퓨터.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컴퓨터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쓰는데요. 컴퓨터 하면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가시죠. 큰 컴퓨터, 작은 컴퓨터, 노트북. 근데 1960년대로 되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살아보지 않았지만 작년에 개봉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서 미국이 부랴부랴 나사에서 달 탐사 계획을 갖다가 모든 국력을 쏟아서 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세 명의 여성이 나사에서 활약했던 감추어진 인재 혹은 감추어진 숫자라는 내용에, 자,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천재적인 여성 수학자 존슨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나사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인 잭슨 존슨이고요. 앞에가 잭슨, 뒤가 존슨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세 번째 사람의 직업입니다. 첫 번, 가운데 사람 수학자, 옆에 있는 사람 공학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도로시 본의 직업이 뭐냐면 이분의 직업이 컴퓨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전산원입니다.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비행기 쏘려면, 로켓 쏘려면 계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요즘에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컴퓨팅 머신 혹은 데이터 프로세싱 머신이라고 불리던 거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컴퓨터라고 불리는 사람이 앉아서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분들, 여성분들이 직업이 컴퓨터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예, 이분들이 처음 도입되어진 컴퓨팅 머신을 갖다가 이용해서 뭐 일종의 이제 오퍼레이터 역할을 해서 이제 계산을 잘 수행한다는 거가 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직업이 뭐였었냐면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역사를 이제 되짚어서 1960년대에는 도대체 컴퓨터하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친숙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우리 알고리즘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알아야지 미래에 누가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그냥 질문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 장짜리 컴퓨터의 역사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컴퓨터의 역사입니다. 메뉴에 이제 주판이나 안티키티라라는 기원전에도 뭔가 계산하는 도구가 있었다. 뭐 그렇죠. 예. 라이프니츠가,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만들어서 근대적 컴퓨터를 갖다가 만드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은 못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이라는 걸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해석기계라는 걸 찰스 베이비지가 19세기에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킨 사람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만들어진 거는 1940년대에 뭐 여러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 세계대전 중에 군사 프로젝트로 했던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찰스 베비지가 있고 여기는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여류 프로그래밍을 생각했던 수학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운데는 앨런 튜링의 사진이 있지는 않고요. 1930년에 앨런 튜링이 생각했던 상상의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앨런 튜링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그 세계대전 중에 암호 해독을 위해서 암호 해독 기계를 갖다가 본부 머신이라는 기계를 갖다 만들어서 독일군의 암호들을 해독하는 때 이제 앨런 튜링이 등장하죠. 그때 그 본부 머신은 튜링 머신은 아닙니다. 아날로그 컴퓨터고요.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상의 기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테이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알고리즘을 갖다가 실제로 구현해주고 결과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알고리즘과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고리즘 컴퓨터라는 것은 앨런 튜링이 생각했던 걸 실제 구현한 거니까요. 한번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링 머신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밖에 할 줄 아는 일이 없습니다. 변수 X라는 데에다가 어디 장치에다가 X라는 칸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을 더하거나 빼라. 그 다음에 0이면 어디로 가라. 자 여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플로우차트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종이띠 모양으로 생겨있는 거는 X의 값에서 300을 갖다 대입하라는 거고요. 연산은 실제로 연산은 1을 더하거나 1을 빼는 것밖에 할 줄 아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튜링 머신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에 한 칸 한 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만약에 0의 변수가 y의 변수가 0이면 끝내지만 아니면 되돌아가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의 값은 하나씩 늘어서 301, 302 이렇게 올라갈 거고 y 값은 하나씩 줄어서서 149 할 테니까 0이 되도록 내려오면 y 값은 0일 거고요. x의 값은 예, 두 개의 덧셈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머신이 어떤 튜링 머신도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을 뿐만 아니라 계산 속도도 상수밖에 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지만 이 컴퓨터가 요 간단한 테이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튜링 머신에 비해서 상수배 밖에 안 빠릅니다. 자, 이 튜링 머신을 갖다가 튜링이 만들고 싶어서 아, 우리 이런 기계를 만들어 봐야지 앞으로 미래 세대는 해서 튜링 머신이 튜링이 튜링 머신을 만든 건 아니고요. 튜링이 이걸 했던 건 잘 아시다시피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를 갖다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고 실험으로 만든 겁니다. 어떠한 정리도 이 튜링 머신에 의하면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튜링 머신을 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불안정성의 증명을 위해서 튜링이 상상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이제 아까의 질문으로 배경 지식에 설명이 끝났으니까 질문을 되돌아와 봅시다. 초기 컴퓨터와 알고리즘 누가 개발했을까요? 예, 1960년에 사실은 컴퓨터라는 거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졌고요. 1930년에 튜링이라는 거가 가상의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전에는 알고리즘이란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0세기가 끝나가면서 2000년에 그런 일 많이 했죠.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2000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과학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들이 언제 발견되어졌는지를 시대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1940년 이전에 컴퓨터라는 생각이 없었을 때 이미 27건 중에 7개가 있었고요. 컴퓨터가 막 보급되어진 이 당시에는 사실은 컴퓨터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때 이미 굉장히 많은 중요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예, 또 하나 이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 전공을 한 사람의 졸업생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1970년 이제는 없죠. 예, 1980년대에서부터 지금 현재는 학부생의 5%에서부터 7% 정도가 미국에서는 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졸업합니다. 왜 없을까요?
최초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만들어진 거가 196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되기 전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과 자체가 없었으니까 알고리즘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짐작이 가나요? 그러니까 오답 하나를 제거한 거죠. 예.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알고리즘들 27개를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갖다가 뭐 보실 필요 없고 색깔로 표시한 걸 갖다 정리해 보면 공학자가 실제로 쓰는 사람입니다. 저런 알고리즘들을 공학하는 사람들이 2000년에 굉장히 많은 공학자들이 계산을 했죠. 컴퓨터를 쓰는데. 근데 그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 7명, 과학자들 11명, 수학자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이건 뭐 바이어스된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수학 전공이니까 충분히 바이어스됐다는 걸 감안하시더라도 저런 기본적인 컴퓨터를 갖다 동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산 알고리즘들을 만든 사람이 왜 수학자일까요? 이 질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에 대한 생각을 갖다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계산하는 거야. 더 샘플 있으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맞는 일부 맞는 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계산의 영역이나 알고리즘의 영역은 단순히 숫자의 영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제일 약한 대답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답,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수학자고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누군가 만들어야 됐겠죠. 수학자들이 만들었었고 초기에는 예, 뭔가 새롭게 만드는데 제일 근접한 사람이 수학자였으니까 뭐 이것도 맞는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답은 수학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속성이 이제까지 없었던 것들에 대한 상상력.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물어보면 달걀이 있으면 닭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없었던 튜링 머신이라는 걸 생각하는 수학적 상상력이란 말로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필요 없어. 요즘 세상에는 뭐 수학한 사람 없어도 잘 지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수학자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수학은 컴퓨터와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보면 계산이라는 거가 정말 많은 곳에 활용되어집니다. 여기 뭐 그림에 보여준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설계하거나 뭐 여기 있는 원자로를 설계할 때 요즘 비행기 실제로 안 날립니다. 비행기 날리는 거에 100%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 시험을 하는 단계에서만 제작을 해 봅니다. 실제로 비행기 한 뭐 1000개 이상의 모델을 만들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예. 원자로 예, 원자를 지었다 붙였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있는 문제들이나 공학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계산 기술을 활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심장 모형에 대한 계산, 주가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정치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수많은 응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도 혹은 다른 많은 강연을 통해서도 사실 70년대 이후에 컴퓨터가 활용되어지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사람, 저런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사용한 뭐 사용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는 공학자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수학자들이 모든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왜 도대체 그러면 이런 식의 일들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 변화를 이끌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공학, 사회과학도 전부야 다 과거의 한계는 뭐냐면 과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론, 제일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나름의 아 이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자연과학이나 되어지지 않고요. 그거는 뭐 자기 멋대로의 생각일 뿐인 거이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철학적 사유도 할 수 있고 나름의 인문학적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자연과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이 실험으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꼭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가설이 예상했을 때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두 개의 구조. 만약에 틀리다면 이론을 변경해야 되고 이 두 개가 과학을 이루는 양대 축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이룩한 거가 계산 기술입니다. 계산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비행기 날려보면 되는데 비행기 날리기 너무 비싸니까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산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7강에서 김재경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단순히 계산이 물론 제약회사에서 값을 싸게 매기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뭔지 모를 때 수많은 모델들 중에서 가장 실험 결과들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계산은 몸을 갖다가 우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실험에서 아 여기에 있는 PER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만약에 이 유전자가 못 만든다면 어떻게 되어질 건가? 아 이게 실험하고 일치할까? 이와 같이 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험과 이론의 검증에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